한강 상류 발당 댐의 물길을 뚫어 하루 100만 톤씩 맑은 수돗물을 대주는 수도권 광역 상수도 1단계 사업이 완공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발당 쥐수장 통수식에 참석해서 한강 상류 수질의 신선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수도권 광역 상수도 사업 제2단계 공사 계획에 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1단계 사업이 끝남으로써 서울의 강남구와 관악구의 18만 7천 가구를 비롯해서 성남과 인천의 일부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됐으며 140만 톤의 2단계 사업이 내년 말에 끝나면 수원, 안양, 반월까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